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중국이 금리를 인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장중 하락세로 반전이 되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3%, S&P지수는 0.01% 강보합세를 나타낸 가운데 나스닥은 0.3%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관련된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최근에 투자 관련된 수급이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아주 좋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시각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겠고요. 일단 실적이 1분기 관련해서는 별도 영업이익이 145억 정도로 지난 4분기 대비 29%나 성장하면서 구조적인 성장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브라질 법인의 모듈 사업 추가에 따른 외형 성장 확대 그리고 수익성 호조를 위한 원재료 매출, 즉 상품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이죠. 2021년 1분기 주력 거래 선이랑 모바일 패키지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8% 수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비메모리 패키지 테스트 매출의 구조적 성장 지속도 호실적으로 이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연결 실적은 매출액이 2,28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39억 원으로 예상치 대비 상당히 매출액은 부합하고 영업이익은 다소 하회했는데요. 하나 머티리얼즈의 브라질 법인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비나 이 부분이 SK하이닉스 전용 라인 준비를 위한 기존 제품 이동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일부 된 것 같습니다. 크게 이슈화가 되면서 뭐 불안 요소는 아닌 것 같고요. 1분기 호실적을 반영하면서 올해 연간 실적액은 매출액이 6,16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660원까지 추정이 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비 129%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형 패키지 사업이 올해 2분기부터 회복을 시작하면서 3분기부터 마켓쉐어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증설된 비메모리 패키지 테스트의 가동률 증가가 연중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연결 영업이익은 1,619억 정도로 전년비 68%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드렸던 하나 머티리얼즈와 브라질 법인 호조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SK하이닉스형 후공정 턴키 투자 본격화 시작으로 모멘텀도 차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국내 후공정 업체 OSAT 업체 중에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가는 25,000원, 선술가는 1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하나 마이크론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지난주에는 2,600선을 회복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뭐 지난 금요일은 이례적으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효과가 컸다고 봅니다. 2차 전지나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관련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된 수급 효과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미국 선물이 0.7%에서 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림이겠지만 상기해 볼 것은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3% 가까이 급락했다가 올랐다는 점입니다. 블러드 총재의 이슈,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강력하게 금리가 올라가겠지만은 내년부터는 어쩌면 금리가 하락할 수도 있다. 뭐 페드가 금리를 하락할 수 있는 어떤 사이클로 접어들 수 있다. 이 발언 한마디 때문에 주가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대략적으로 펀더멘탈, 경기 침체 관련된 이슈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올라갔을 때 주가 부분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 6월 1일부터 상해가 봉쇄가 이렇게 풀린다든지 그다음에 외환시장에서 달러 강세 진정 현상이 이어질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나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조약 체계를 논의 중에 있다는 점이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를 줄 수 있습니다. 달러가 어느 정도 달러 인덱스가 빠진다는 것은 7월 달에 또 ECB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죠. ECB가 금리 인상을 한다면 달러는 약세 요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따라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는 다소 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살 기회를 포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 더군다나 코스피 내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30% 미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까지 빠졌습니다. 더 이상 팔 물건이 많지 않다는 점도 기관이라든지 조금만 사주는 수급이 들어온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해주면서 상승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관련된 부분들은 박스권에서 당분간은 2,550 정도 수준에서 상단은 1차 2,700, 2차는 2,800 정도까지 열어놓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